지난 2011년 국내에서 부부가 이혼한 비율을 살펴보면 1,000명을 기준으로 5명 정도가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 등을 모두 합치면 적게는 2만 달러에서 많게는 5만 달러의 정도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태 분쟁센터는 이혼을 하는 부부의 중재인 역할을 하면서 이혼 비용과 절차를 최소화시켜 이혼 소송 케이스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30% 정도의 비용으로 이혼을 마무리 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ope that this program will really be a benefit to the community since a lot of Asians either because they can afford it or you know to go through the legal system is very complicated in America. So we want to make the whole process as simple and easy as possible for them.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판결문이 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나 아태 분쟁센터를 통할 경우 평균 6개월 이내 끝마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와 재산 분배는 민감한 부분인데 분쟁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기시켜놓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어떻게 이제 분배를 하느냐, 그거를 중재 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재산에는 비즈니스 사업체가 있을 수 있고 또 프로퍼티, 커머셜 빌드 스테이트 집 같은 게 있고 그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세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중재인들은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약 10여 개어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영어의 장벽이 있는 사람도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비용 면에서나 언어적인 문제 또 법률 문제에 있어서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센터에서는 수입에 따라서 아니면 수입이 없는 분들은 무료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태 분쟁센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혼하는 부부가 비싼 변호사 비용과 법정비를 내지 않아도 중재인이 부부 중간에서 협상선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